지금부터 썬스타가 개발한 NNS, SDMS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SDMS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SDMS1은 봉제산업에 적용된 시스템이고 SDMS2는 자수산업에 적용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바이어와 팩토리, 머신 서플라이어를 웹서버로 하나로 연결시키는 SDMS1의 컨텐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바이어는 SDMS의 발주 목록을 사용할 수 있고 발주 수량, 제품 성별, 사이즈, 컬러, 납기일 등을 정확하게 생산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제품을 하나의 발주서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 품목에 대해 Q&A 기능을 통해 상호 실시간 소통도 가능합니다. 이제 SDMS1의 강력한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 제공 데이터 기능을 통해 고기능자가 최적의 봉제 조건으로 봉제를 실시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1의 작업 공정 분석은 공정 분석 1차, 1-1차, 1-2차, 1-3차, 2차, 3차 공정 분석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 분석 1-1차에서는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 작업자를 머신, 이큐먼트, 어시스트로 구분하여 코드 등록표를 참조하여 등록합니다. 먼저 라인 밸런싱은 작업 공정 분석 자료를 통해 결정된 일별 생산 물량과 완성에 필요한 종류별 대수, 총 대수, 공정 종류를 근거로 S공정의 순서대로 종 또는 횡으로 생산 장치를 재배치함으로써 봉제물의 최적 이동 경로를 설정하는 물류 시스템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SDMS1의 손익 예측에서는 앞서 작성된 작업 표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손익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SDMS1을 통해 작성된 작업 표준서와 고기능자 봉제 패턴이 포함된 작업 지시서는 새롭게 개발된 뉴터치 OP를 통해 전송되어 C급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지시서를 확인하고 디테일한 작업 전달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썬스타 본사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 해결 방법이 간단한 부품 교체일 경우 해당 부품 교체 방법이 수록된 메인터넌스 동영상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